OHTV라고 있습니다. OHTV, Open Hybrid TV의 약자인데, 이 TV 방식은 스마트 TV보다 좀 진일보된 텔레비전 방송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기존의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TV 방송할 때는 이제 전파를 이용하고 또 인터넷을 위해서는 IP망을 이용하고 있는데, 이 OHTV에서는 유휴 방송 주파수 대역에서 실시간 주문형 비디오 를 요청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기반의 동향 서비스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. Human Body Communication Technology라는 게 있습니다. 인체 통신 기술입니다. 이 신기술은 보통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할때 네트워크 휴선을 이용하는데, 사람 몸에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사람 몸에 흐르는 전류를 착안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술을 이 휴먼 바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악수하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서 필요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인체 통신 기술의 한 사례입니다. 햅틱스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. 촉감 방송이라고 번역을 하는데, 이 방송 컨텐츠 안에 사람의 여러 가지 그 감각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신호를 같이 집어넣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. 그럴 경우에 이제 이용자가 이 방송 콘텐츠를 볼 때, 이 촉감 제어 신호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뭐 떨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촉각과 관련된 부분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 지진 장면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진동 촉감 신호를 콘텐츠 안에 넣어서 보내고요. 이거를 사람이 재생을 할 때, 지진의 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바로 촉감 방송입니다. 촉감 방송보다 조금 어드밴스드한, 좀 진전된 개념이 리얼리스틱 브로드캐스팅 실감 방송이라는 건데, 이제 시청자들의 오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방송 기술입니다. 실감 방송에서는 이제 시청자가 그 방송 현장에 있는 것과 똑같은 생생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3차원 3D 외에 요즘 이제 기술이 보급되고 있는 HDTV 또는 SUHDTV,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될 미래형 통신 방송 통신 기술로서 지금 이제 극장에서 일부 4D라고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 그 이상의 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송 기술입니다. 실감 방송 가운데서 이제 실감 음향 기술이 Actual Feeling Sound Technology라는 게 있습니다. 이 부분도 영상과 실감 영상과 접목해서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과 몰입감을 줄수 있도록 소리를 전달하는 기술을 실감 음향 기술이라고 합니다. PAD라는 게 있습니다. Program Associated Data라고 해서 프로그램과 연동된 정보입니다. 방송에 있는 프로그램을 볼 때, 시청을 할 때, 그 방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이제 그런 데이터 서비스가 됩니다. 예를 들어서 그 방송과 관련된, 예를 들어서 어느 음식점이라고 그러면 음식점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, 그다음에 방문했던 사람들의 어떤 의견, 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주문하거나 안내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같이 연결해서, 프로그램과 함께 송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. Space Information Industry라는 게 있습니다. 번역하면 공간 정보 산업인데, 일반적인 그 IT 기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, 이제 공간 정보들을 더 추가해서 공간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 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가리킵니다. 예를 들어서 LBS, 그 위치 기반 시스템이라든지 GIS, 또 지리 정보 시스템, 전자지도, 유비쿼터스 지향 산업 등이 이런 이제 공간 정보 산업에 속합니다. SON이라는 게 있습니다. SON, Self Organizing Network인데 자동으로 구성하는 네트워크라고 번역할 수 있죠. 그래서 네트워크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때그때마다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상황들을 네트워크 스스로 자동으로 인식해서 가장 적합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또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도중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때이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인식해서 유지보수가 또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네트워크를 이야기합니다.
뭐 모바일의 와이맥스 또는 LTE 등이 이런 선을 기술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. DIVA라는 게 있습니다. Digital Interface for Video and Audio라고 되어 있는데, 비디오와 오디오를 위한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디지털 TV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전제품들 간의 이제 네트워킹을 지원해주는 인터페이스입니다.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데이터를 보내주는 그 고속의 양방향 채널 외에도 비디오와 오디오를 보내주는 채널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. Multiphase Fading이라는 게 있습니다. 다중경로 페이드인데, 전파가 전달될 때 이제 중간에 장애물이 생기게 되면 이 장애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경로가 다양하게 발생하게 됩니다. 이 경우에 목적지에서 이 시공간적인 이제 차이로 인해서 수신 장애가 일어나는 현상을 바로 이 멀티페이스 페이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일종의 이제 직접파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에 의한 이제 반사파들이 결합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이걸 이제 방지적인 대책으로서 이퀄라이즈 기술, 또 OFDM, 뭐 다이버시티 등이 있습니다. PPI라는 게 있습니다. 프로그램 프로텍션 인포메이션. 그래서 이 지상파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안에 이 저작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서 송출합니다. 그래서 이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PPI가 됩니다. 자, DRM이 있는데, 여기 DRM은 보통 그 컨텐츠 보호에서 말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가 아니고요. 유럽 방식의 디지털 라디오 방송을 의미합니다. 주로 300MHz 이하인 대역에서 이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 주파수를 그대로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. 우리나라에는 4.5, 9, 18MHz의 대역을 이 DRM 라디오 방송 대역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DRM 플러스가 있습니다. DRM 플러스는 이 유럽의 디지털 라디오 방송인 DRM을 초단파까지 확장한 기술입니다. 미국의 그 HD 라디오를 활용하기 힘든 그런 국가에서 그 대안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. UC 기술이라고 표현하는데, Unified Communication. 하나로 이제 통합된 통신 기술이란 뜻이 되는 건데요.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통신 기술이나 또 통신 기반 서비스를 통합해서 이 생활 방식이나 사업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, 예를 들면 이제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음성 전화 또는 데이터,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서 지원하는 그런 기술을 또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. OFD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이라고 되어 있는데, 기존의 오스토고널이라는 단어를 뺀 FDM이라는 게 있습니다. 주파수 분할 다중 방식. 여기에서 이 반성파하고 또 직교 관계에 있는 반성파를 추가로 활용을 해서 다중으로 전송하는 변조 방식인데요. 앞서 설명을 했던 다중 경로 페이딩, 멀티패스 페이딩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, 무선 랜 와이브로, 그다음에 전력선 통신 등의 그 고속 데이터 전송에서 이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RVC가 있습니다. Reconfigurable Video Coding이라고 되어 있는데, 비디오가 아주 다양한 종류의 비디오 콘텐츠들이 있는데, 하나의 디지털 비디오 재생기에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비디오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도록 만든 이 표준을 바로 RV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UHD TV가 있습니다. HDTV의 차세대를 UHD TV라고 하고요. 또이 UHD TV보다 요즘 한 단계 더 나간 것을 슈퍼 UHD, SUHD TV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일본에서는 보통 슈퍼 하이비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, 색상이나 음향이 있어서 HD TV보다 월등하게 높은 그런 기술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. Virtual Advertisement VAD 가상 광고라고 하는데, 보통 텔레비전 방송에서 그 어떤 스포츠 경기장을 이제 중계할 때 실제 경기장이 존재하지 않는 그 광고판을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집어넣는 그런 기술을 바로 이 가상 광고 기술이라고 합니다.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가상 광고에 보여지는 각도도 연동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. OCAP이라는 게 있습니다. OCAP, Open Cable Application Platform. 자, 이거는 이제 개방되어 있는 그 케이블 TV에 있어서 개방